29번째 포인트, 라이브러리 활용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앞서서 모듈화 혹은 재사용에 대해서 간략한 내용을 배웠어요. 그 대표적인 게 모듈화라는 걸 배웠죠. 모듈화가 뭐예요? 바로 재사용을 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 라이브러리라는 것 자체도 같은 의미예요. 라이브러리도 결국에는 모듈화를 한다, 혹은 패키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모듈화를 배웠듯이 모듈화에서 우리가 왜 모듈화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바로 재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가 있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신뢰성 향상 있죠? 신뢰성 향상이 있어요. 재사용은 뭐예요?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재사용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개발을 함으로써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떠한 특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고도 외부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사용함으로써 개발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죠. 뭔가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미 검증된 소스를 가지고 활용함으로써 신뢰성도 높아지죠. 이러한 장점 때문에 우리는 라이브러리 혹은 모듈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통칭해서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해요. 모듈화라는 거를.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라이브러리라는 건 결국에는 한국어로 번역하면 뭐예요? 도서관이라는 의미죠. 도서관은 우리 지식, 영역 혹은 창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창고냐? 우리 지식들이 집합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특정 공간을 얘기하죠. 우리 IT 개발 쪽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로 내가 개발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개발해 놓은 그런 소스들을 그래서 우리가 총칭해서 라이브러리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라이브러리 구성 요소는 기본적으로 뭐 도움말이 있죠. 이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는 하나의 문서다. 그리고 우리 설치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뭐 JS 파일로도 떨어질 수 있을 거고, 뭐 자바, 뭐 클래스 파일이라고 하죠. 클래스 파일로도 존재할 수도 있을 거고, 다음으로는 뭐 샘플 코드. 우리가 샘플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샘플 코드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다. 이게 라이브러리 구성 요소에 해당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라이브러리가 표준 라이브러리하고 외부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표준 라이브러리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자바로 개발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자바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할때 우리가 날짜 구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혹은 시간을 뽑아내는 프로그램도 구현을 해야 돼요. 근데 이미 자바 내에는 날짜와 시간을 추출해 줄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재화되어 있다, 내장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각 언어에 이미 라이브러리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들을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 외에 일단 자바 프로그램인데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자바에서 내장되어 있지 않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싶어. 그럼 외부에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외부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들은 인터넷 등을 위해서 공유를 할 수가 있고 누구나 개발하여 참여할 수도 있고 설치할 수도 있고 이것을 바로 외부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뒷장에 보면 모듈하고 패키지에 대한 그 구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 내용은 뭐 어렵지 않아요. 라이브러리는 모듈하고 패키지를 총칭하는 하나의 단어이며, 모듈은 개별 파일, 패키지는 파일들을 모으는 폴더라고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임포트 사용하는 데는 뭐 모듈은 임포트 모듈명 그리고 패키지는 임포트 패키지명
점 모듈명으로 호출할 수 있다라는 정도 로 우리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라이브러리 활용하기의 내용은 간단하게 두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그거예요. 재사용 그리고 모듈화. 우리 앞 시간에서 이미 모듈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모듈화에서 뭐가 있어요? 응집도. 응집도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결합도라는 개념이 있죠. 이런 개념은 앞에서 학습했던 거랑 같이 연계해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은 학습 방법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우리 29번째 라이브러리 활용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